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오큘러스 블루프린트라는 소나 장비이고요. 탁도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음파를 이용해서 그 물체를 스캔을 하고 화면에 띄어서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구별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소나 음파를 발사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스캔 장비에 음파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는 중거리 중화질에 이 M7502를 조금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드론회사 사람들의 정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수중 드론 부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탁도가 좋은 환경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빠른 시간 안에 임무를 끝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오큘러스 블루프린트라는 소나 장비이고요. 탁도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음파를 이용해서 그 물체를 스캔을 하고 화면에 띄어서 그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 장비를 활용을 해서 울산 지역의 소방관분들이 밤 늦은 시간에 물속에서 수중 실종자를 찾아냈다는 속보가 한번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직접 사용되고 있는 이 장비를 오늘 언박싱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도 준비했습니다.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큘러스 블루프린트 소나 본품부터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케이스로 블루프린트 섭씨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구성품을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750D 소나 본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무게가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위쪽에서 소나 음파를 발사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스캔 장비에 음파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스캔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커넥터 연결하는 단자 부분까지 있습니다. 오큘러스 블루프린트 소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등급이 있습니다. M370 그리고 M750D 그리고 M1200D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M750D라는 모델입니다. M370은 장거리 저화질, 그리고 M750D 같은 경우는 중거리 중화질, 그리고 M1200D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고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는 중거리 중화질에 이 M750D를 조금 많이들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중 드론에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부가적인 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 관련된 선들도 들어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다라고 또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항상 탐이 나더라고요. 패키징 박스 안에 열어보면은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입니다. 방수가 가능한 USB라고 합니다. USB 안에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 설명은 한번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수중 드론에 소나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체이싱사의 M2 프로맥스 수중 드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소나를 장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 키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오큘러스 키트, 그리고 두 번째로 퀵마운트 장비입니다. 굳이 이렇게 나사를 직접 돌려서 고정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슬라이드 형식의 퀵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탈부착이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요. 소나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부착이 쉽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 조여지는 방식이 아닌 퀵마운트의 탈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퀵마운트부터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품 두 개가 들어가 있고 퀵마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퀵마운트 장비부터 장착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고정 나사를 조여줍니다. 특히 화살표 방향은 수중 드론 뒤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처음에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 오큘러스 소나 키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무게가 조금 나가다 보니까 이 장비가 없다면 배터리 소모 시간이 그만큼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큘러스 소나 키트 장비를 열어보게 되면 부력 장비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M2 프로 맥스와 오큘러스 소나를 장착할 수 있는 선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나사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또 하얀색으로 막혀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사를 돌리게 되면은 마개가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마개를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소나 퀵마운트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장착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수평 형태의 부품으로 조립을 해볼 건데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 키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얹혀놓은 상태로 장착을 해서 조여주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세 부분도 똑같이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형식의 마운트 부분은 이제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구력 장치도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면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올려놔 주신 다음에 똑같이 나사를 넣고 고정을 해줍니다. 구력 장치까지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중 드론과 소나를 연결해주는 선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작게 생긴 부분을 소나에 끼워줍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단자가 휘거나 아니면 부러지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잘 맞춰서 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끼워주시고 잘 조여주신 다음에요. 반대편 단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중드론 SD카드함 뒤쪽에 있는 막개를 여셔서 이쪽에 끼워주게 됩니다. 구멍에 잘 맞추셔서 끼워주신 상태로 똑같이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마운트 부분을 퀵마운트에 맞춰서 딸깍하면서 고정장치가 잠금이 되고요. 이제 소나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M2 프로 맥스와 오큘러스 750D 소나 장비를 사용을 해서 조립을 완료를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장비를 들고 나가서 투입을 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